안녕하세요. 한의건강법 이승윤 원장입니다. 이 영상만 보면 확실하게 치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지압, 손운동, 체조 등을 알아보기 전 치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자주 새는 일이 많거나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 중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안 좋은 단백질이 뇌에 쌓이게 되면 정상인 세포를 죽이게 되는데,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수면 시간 동안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어야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청소하는 시간이 길어져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 증상 중 코골이나 잠을 자다 숨을 멈추는 증상이 있다면 저산소증으로 인해 타우 단백질이 변성되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잠을 자는 것은 뇌세포 안에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밤동안 청소하고 보호하고 정리해주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은 뇌에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하므로 손을 자주 쓰는 만큼 치매 예방, 뇌 건강에 도움이 되니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손 운동은 잠시 후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면 좋은 정보. 건망증 초기 치매의 차이. 건망증, 간 스트레스나 뇌 용량 초과 등으로 일어나며 어떤 사건에 대해 부분적으로 잊고 힌트를 주면 기억합니다. 초기 치매, 뇌 손상으로 일어나며 어떤 사건 자체를 잊고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치매 예방 완화에 좋은 쉽고 간단한 지압법을 알려드릴 테니 눈 크게 뜨고 따라해 보세요. 한의건강법에서 알려드리는 치매 예방 지압법. 손의 대뇌자리 지압 마사지. 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엄지발가락 안쪽 뇌반사고에 해당하는 6번 대뇌, 8번 손의 자리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므로 이 부분을 지압해 주는 것이 치매 예방 완화에 가장 좋습니다. 지압 방법은 위 영상처럼 손이나 끝이 둥근 펜 또는 지압봉으로 약간 아프게 힘을 주어 손의 대뇌자리를 아래로 내리고 눌러서 돌리는 방법을 1분에서 2분 이상 반복해 주면 됩니다. 경동맥 인형열 지압. 경동맥은 뇌로 가는 혈액의 약 80%가 통과하는 중요한 혈관이므로 경동맥을 건강하게 해줘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목젖 양옆의 맥박이 뛰는 부위 인형혈을 살살 문질러 주면서 경동맥을 자극해 주세요. 3분에서 5분 정도 약하게 지압을 하거나 마사지해 주세요. 주의사항. 강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한쪽씩 겨드로 눌러줍니다. 양쪽을 동시에 누르면 안 됩니다. 치매 예방 손가락 운동 체조. 치매 예방 손가락 운동 체조 첫 번째. 손가락 엇박자 체조. 1. 양 손바닥을 앞으로 보이게 펴고 한쪽만 한 손가락을 접어줍니다. 2. 순서대로 양손을 하나씩 접어주세요. 치매 예방 손가락 운동 체조 두 번째. 양손 쥐었다 폈다. 1. 양쪽 손을 펴고 앞으로 뻗어줍니다. 2. 한쪽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쪽 손은 펴줍니다. 3. 양쪽 손을 번갈아가며 쥐었다 폈다를 반복해 주세요. 치매 예방 손가락 운동 체조 세 번째, 양손 뒤집기. 1. 양쪽 손을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2. 한쪽 손은 손등이 앞으로 가게 해주고 반대쪽 손은 손바닥이 앞으로 가게 펴주세요. 3. 한쪽씩 번갈아가며 손등을 뒤집는 것을 반복해 줍니다. 치매 예방 손가락 운동 체조 네 번째, 거미줄 타기. 1. 열 손가락을 쫙 펴줍니다. 2. 왼쪽 손은 엄지, 오른쪽 손은 검지를 맞대어 줍니다. 그리고 왼쪽 손의 검지, 오른쪽 손의 엄지를 맞대어 주세요. 3. 차례대로 손가락 순서를 바꾸어 주어 올라가며 손가락 체조를 해줍니다. 그외 신체 활동, 걷기, 뛰기, 맨손 운동, 종이 접기, 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 자수, 책을 손으로 옮겨 쓰기 등
정신활동, 독서, 고스톱 치기, 라디오 듣기, 귀로 듣는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뇌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회활동 등을 자주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하늘건강법에서 보는 치매 원인과 개선방법. 첫 번째, 기혈순환장애. 뇌쪽으로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 세포에 영양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뇌는 전반적으로 위축하게 되어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신장방광 기운이 약해져서 수기운이 나빠지게 되면 몸의 혈액이 탁해지게 되고 뇌쪽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게 되어 이로 인해 뇌혈관이 막혀 치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신장방광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 밤늦게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충분한 수분과 기운 영양을 섭취합니다. 수기운을 강화하는 짠맛의 음식을 섭취합니다. 수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짠맛의 대표적인 음식에는 콩, 밤, 마,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파래, 간장, 된장, 농축소금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쓰고 단맛의 음식은 수기운을 나빠지게 하므로 많이 드시지 마세요. 수신장방광 기운 좋아지는 치약법. 수신장방광 배지압. 수기운을 강화할 수 있는 배지압 자리인 빨간 점의 신장 자리를 매일 1회에서 2회 이상, 20분에서 30분 이상 배지압을 해서 기혈막힘을 강하게 뚫어주세요. 치매 예방에 좋은 매우 강력한 마사지 지압법이니 꼭 실천해 보세요. 신장 자리는 배꼽에서 치골 사이 균일하게 4점을 찍었을 때 첫 번째 자리입니다. 배지압 방법. 농구공이나 축구공 같이 높이가 있는 둥근 물건을 배 밑에 깔고 엎드려 배지압을 하는데, 배지압 자리가 너무 아프면 가슴과 무릎에 쿠션을 두고 엎드리면 됩니다. 큰 공이나 둥근 물건이 없다면 야구공이나 테니스공 같이 작은 둥근 물건을 체계에 올려 높이 조절을 해서 배지압을 해도 좋습니다. 전취혈 지압. 두개골 아래쪽에서 1, 2cm 내려가는 곳에 위치하며 양손, 특히 힘이 가장 좋은 중지로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가며 지압하세요. 이렇게 손을 감싸지고 전취혈에 중지를 대고 중지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지압하면 됩니다. 신장 발 반사구 지압. 발 지압 시 크림을 꼭 바르고 지압해 주세요. 신장 발 반사구 자리 찾는 방법은요, 이 제리의 발가락 끝에서 뒤꿈치까지를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했을 때 이 윗부분에서 이렇게 둥글게 동그라미를 이 정도로 그려보시면 이 지점이 신장입니다. 지압 방법은 약간 아프게 힘을 주어 신장 반사구 전체를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그리고 눌러서 돌리는 세 가지 방법을 반복해 주면 됩니다. 골륜 복삼지압. 발에 흐르는 두 개의 혈자리 노란 점 중 자극해 보고 더 아픈 부위를 손이나 끝이 둥근 펜 또는 지압봉으로 지그시 1분 이상 눌러주세요. 수기운이 좋아지는 지압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위아래 링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하 심포삼초 기운. 스트레스나 합병 등 마음의 문제로 인해 상하 기운이 나빠지게 되면 몸의 기운이 약해지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되어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하 심포삼초 기운 좋아지는 방법. 손뼉을 치거나 손 마사지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소하도록 합니다. 상하기운을 강화하는 떫은 맛의 음식을 섭취합니다. 상하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떫은 맛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옥수수, 녹두, 조, 감자, 당근, 버섯, 호란, 도토리, 토마토, 아몬드, 오이 등이 있습니다. 상하 심포삼초 기운 좋아지는 지압법. 상하기운을 강화할 수 있는 배지압 자리인 빨간 점의 3초 자리를 지압해 주세요. 지압 방법은 아까 같습니다. 3초 자리는 배꼽에서 치골 사이 균일하게 4점을 찍었을 때 두 번째 자리입니다. 예풍 기밑지압. 귀 바로 밑 뼈가 움푹 들어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눌러서 아픈 곳을 지압해 주세요. 검지의 뼈로 양쪽 귀 밑부분을
1분에서 2분 이상 아픈 강도로 오래 눌러주게 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내간 외간 지압. 내간혈, 손목과 팔을 잇는 부위의 주름으로부터 손가락 3개를 올린 뒤 손목의 정중앙에 위치한 굵은 두 개의 인대 사이가 정확한 자리입니다. 내간혈 지압 마사지 방법, 손이나 끝이 둥근 펜 또는 지압봉으로 눌러주거나 손으로 때려서 지압을 해줍니다. 외간혈, 손등과 손목 정중앙 부위에서 손가락 3개에 위치한 뼈와 뼈 사이에 움푹 들어간 자리가 외간혈입니다. 지압 방법은 앞과 동일합니다. 상하심포삼초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지압법은 위나 아래 링크를 꼭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알면 좋은 정보. 치매 초기 증상. 1. 판단력 장애. 시간 감각이 없어지고 얼굴 인식이 어려워집니다. 2. 수면 장애. 뇌 일부분에 이상이 생겨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밤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3. 기억력 장애. 단기 기억 상실이 진행되어 방금 전에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4. 방향감각 저하. 자기 집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방향감각 저하는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5. 감정 변화. 치매 초기 증상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기 어렵고 기복이 크게 나타납니다. 6. 계산 능력 저하. 판단력 장애가 나타나 물건값 지불조차도 어려워집니다. 통증 증상 관리 시 문제점 주의사항. 통증 증상 치유 과정에서는 몸 전체 기운이 많이 소비되므로 오랫동안 통증 증상 관리를 하면 몸 전체 기운이 약해져서 도리어 건강이 더 나빠지고 통증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증 증상을 관리할 때는 몸 전체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운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나 식품인 곡식 위주의 채식 생식으로 기운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통증 증상 건강관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앞에서 알려드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과 손 운동 체조 등을 생각날 때마다 실천하여 치매에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나 또 다른 건강 문제에 고민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